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외곽 지역 한 곳에 나가보았다. 남아공은 1948년부터 흑인과 백인 차별 정책을 펴왔고 1994년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원주민들의 직업은 제한됐고 시내 중심지에서는 살지도 못하게 했었다. 그 삶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콘테이너에 사는 한 가정에 들어가 봤다. 남편은 막노동, 부인은 작은 음식점에서 일한다고 한다. How many family members you live here? Six. Me and husband and the child. Okay. 거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일요일마다 하는 교회 행사다. 남아공은 네덜란드와 영국 등 유럽의 신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 와서 세운 나라다.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다. Because of the 거리 곳곳에 있는 구멍가게에 들어가 봤다. 치안이 불안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현지인 가이드 없이는 출입이 어렵다. 술집이다. 오전 시간임에도 빈자리가 거의 없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해지기 전에 닫는다고 했다. 더운 날씨 때문인지 손님들은 맥주를 많이 마시고 있다. 주인은 손님이 주문을 할 때마다 구멍가게에 가서 술을 사온다. 가게에 술을 가져다 놓는 것은 위험하다.